엄마 술뭐좋아해? 와인. 잠깐만. 나가자해봤다아뜨아뜨아뜨나설거지래설거지나개무대기묶어줘아뜨아뜨아뜨남자애들셀수있다보니까꼴이엉망이에요치우고돌았으면또그대로어치우고돌았으면또그대로그래가지고늘이게반복도되고내가집안일을하는것도티도안나고그래서정신도하나도없고매일그렇게하루하루를살아가면서이꼴로살아도되나싶어가지고그래가지고이제신청을하게됐습니다놀이공간인데막옷하고장난감하고막꽃막생필품하고엄마거하고막다섞여있었거든요수납공간이많은데많아부족해많은데부족해요、네、그러니까정리를해도안돼여기면돼요하나둘셋밥드세요또、네、하나둘셋어줄이야어떡해나눈물날것같다며어떡해어떡해 Rêve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Ils donnent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Pas longtemps chemin Tout ce que je peux Car rien n'est gratuit L'espoir est un plat bien trop vite consommé Et à sauter les repas, je suis habituée Un voleur solitaire et triste à nous Oh, 너무 예뻐 어떻게이렇게됐지야놀이방같아진짜딱살돋았어일단소감천천히한번보세요어떠세요지금네뭐웬일이야너무깨끗하다아너무고생했겠다아유못살아아유아유아니아주리씨가눈물흘리는모습이이모든아이들키우면서육아에지친엄마들의그눈물같아서와너무예쁘다아그래서되게저희도마음이짠해지네요아우리집에책이이렇게많았던가 야야그거그거어제집에전에장난감로봇이너무많아가지고책이잘안보이고아이고아이고예효준아기억나이장들이이게어디있었어세로로서있던장여기에다가이제근데그게너무높아서애기한테위험할수있거든사실위에아슬아슬하게물건들이막있었잖아요맞아근데이제좀이따가우리두살짜리가이걸사다리처럼타고올라갈수도있어서아지금맞아와이게한계단하고막이렇게꺼내더라고맞아우리첫째도 그, 그럴때이게이렇게쓰러지기가쉬워서아이들키울때는이렇게옆으로장난감을사이즈가기가막혀종류별로다나눠놨어종류별로그게아니그게、네、됐다고예그리고아이들나이에맞게그리고우와품목에맞게이거어떻게찾았어나이거불러계속정리하다포기했거든아그러셨구나예저희가곳곳에있는걸다찾아서모아모았습니다우와그러니까아이들한테한바구니씩꺼내서놀게하는데요이거어떻게정리했어이거 이거어떻게했어네대박야진짜대박이다어그런것도하나새로산게없어요집에다있던거우리주리씨집에대박이다대박이다자그리고여기도여기도모아놨어요장난감대로왜냐면아이들이이렇게섹션별로나눠있으면자기네들도살살정리할우와생기거든요로봇은다여기있어네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요 딱 약속을 하면 돼요. 얘들아 장난감과 너희들 물건은 요 프레임 안에서 아까 매트를 매트 기준으로 위에서. 딱 이 위에서 네. 그러면 아이들이 뭐 사실 서랍에 하나씩 넣고 여기에 챙챙이 맞아. 안 넣어도 여기 놀이 공간에서만 장난감이 여기만 분리돼도 훨씬 깨끗한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거야. 네.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책 꺼내서 좀 공부하고. 읽을 수 있는 가겠습니다. 부장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아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이 앞에서 일단 여기는 뭐 바뀔 게 없는데 빈병도 있었잖아 열어보세요 공병 수감 같았는데 네. 야 코르크 안 버렸다 야 와 여기도 정리를 했어 와 네. 잔 여기 다 왔다 왜냐면 이 품목별로 카테고리별로 묶어주는 게 정리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주리 씨가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놓은 야, 거예요. 야 남대문 주리센터 같아요. 네. 야 진짜 장난 아니야. 야 너네 집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완전 좋아 보여. 우리 집보다. 아 그리고 주리 씨가 맛있는 것들이 너무 아래칸에만 있어서 하나 승격했습니다. 어떤 거? 한강이 아래칸에 있는 걸. 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셨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줘요? 아, 이렇게 놓고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엔 오히려 비우기가 쉬워요. 맞아. 아, 내가 이거는 좀 없애야겠다 하기도 쉽고 잘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주리야, 너무 잘했다 진짜. 진짜 마. 너무 잘했다 진짜. 아니야. 여기서만 멈출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머, 위에 있던 거 다 어디 갔어? 네. 네. 이거 어디 갔지? 잠깐만. 자, 부엌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정리가 안 돼. 네. 여기도 다 정리야. 제 장소에 갔어요. 창장마다 다 열어줘도 괜찮아요. 열어봐, 열어봐. 네. 오. 네, 컵. 야, 여기 뭐 네. 술잔들. 와. 야, 근데 술잔하고 젖병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아휴, 속이 다 시원하다, 진짜. 여기는 아이들이 편하게 먹는 그릇들. 아유. 젖병부터 시작해서 이 깨지지 않는 그릇들. 그러니까 여기서 조리해서 반찬은 딱 꺼내서 여기서 담으면 되시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이거. 냉장고에서 아이들 거 꺼낼 때 최적으로 가깝게 동선을 짜드렸고요. 야, 그냥 넣은 게 아니야. 전문가 진짜 다르다. 네. 이 컵! 어디 있었어요, 이 컵? 다 있었어요. 이 예쁜 것들이 다 가려져 있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쁜 컵이 많았네. 네. 이거는 여기서 물 따르고 커피하고 할 때 바로바로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세심해요. 너무 세심해요. 네. 어떡해. 네. 네, 여기서 바로 물과 관계된, 음료와 관계된. 주리 씨, 소감을 우리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주리가 너무 놀라서 카메라를 등졌어요. 나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어. 솔직히 어느 정도 기대했어요? 솔직히 한 어느 정도 됐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그냥 이게 가끔 한번 청소업체 불렀을 때 깔끔하게 그냥 정리. 그래. 다들 그 얘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저희는 청소업체가 아니고 정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편이 늘 그랬거든요. 사람 좀 쓰라고 나보고 이렇게 뭐 이모님을 쓰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되게 악착같이 그냥 애셋을 하면서 하는데 티가 안 나. 그러니까 해도 해도 티가 안 나니까. 당연하죠. 티가 안 나는데. 어머 세상에. 알지. 날 위해서 이렇게 지금. 네. 왜냐면 사실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촬영할 때요. 저는 정주리 씨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구나.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 아들 셋을 지금 이렇게까지 잘 키워내기까지 혼자서
정말 그야말로 독박 요가하면서 갖는 에너지를 다 쓰고 지금 딱 한계 치겠다. 어우 나 진짜 예, 고갈 상태구나가 네. 느껴졌어요. 아, 요즘 애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 어린이집 가방도 제대로 못 챙겨서 보내거든요. 식판 하나 닦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너무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지금은 뭔가 우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다시금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그 좀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사람 좀 쓰라고. 사람 써서 청소 네가 손 못 가는 거는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모님을 부르든. 근데 나는 그 돈도 아까운 거야. 왜냐면은 내가 방송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 조금만 내가 부지런하면 설거지나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빨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나한테 다들 어떻게 이겨내냐고 하는데 나도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아차 아차 아차. 설거지 하기 싫어. 날파리. 밑에도 아, 나 진짜 나 근데 나 처음부터 나 너무 많이 운 것 같아. 아니 이게 너무 주책만 나고. 야 사연이는 여자처럼 안 보여. 아니에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대표하셨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표 멋진 엄마 정주리예요. 다른 분들이 딱 방송 봤을 때 정주리 왜 이거 갖다 물어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나는 느껴져요. 엄마들이, 육아에 힘든 엄마들이 정주리 씨 눈물 보고 같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우리 심박이 다 가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국에 근데... 있는 모든 엄마를 대변해서 네가 우는 거야. 그럼요. 멋진 엄마 정주리. 나 정리업체 나 그거 사업할래. 나 그거 사업할래. 아니, 될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너 투자해. 아, 한번 해보자. 아니 이거 정리 사업. 아니야. 이거 돼. 아니야. 하지 마. 이거 울다 진 빠졌어요. 진짜로 울다 짐 빠지실 것 같은데 네. 아까 여기 이렇게 어이구 그 인테리어 마냥 이렇게 놓여 있던 물건인데 이게 뭐예요? 자 열어보세요. 색상도 너무 예뻐서 뜯기 아까워. 글쎄 말이에요. 너무 예쁘다. 내가 네 스타일을 알지 않니? 나린 누나가 직접 고른 거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아갖고. 진짜 버린 게 아니라 이분이 버렸어. 아, 진짜. 아, 그러네. 내가 샀어야 되네요. 네. 이걸 나래 씨가 선물한 거예요. 내가 몰랐어. 네. 아, 네 스타일로. 내가 알잖아, 네 스타일을. 오, 예. 에휴. 화사해라, 세상에. 이게. 진짜. 야, 부끄럽다. 편지도 썼다. 나도 울어. 야, 부끄럽다. 편지도 썼다. 나도 울어. 아, 오다 치웠다, 야, 뭐야. 아이고, 아, 이 누나. 이제 우리끼리는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거기 눈물 그득 차가지고, 누나. 진짜, 부끄럽네. 멋쟁이 내 친구 주리야.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주리야. 새아이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는 너를 볼 때마다 항상 대단하다고 느껴. 이젠 새아이 엄마로 이전에 무대를 날아다니던 멋진 동료 정주리도 자주 보고 싶다. 넌 무대에 있을 때 카메라 앞에서 빛나. 주리야 우리 행복하자. 화이팅. 무대 서야지. 같이 해야지. 같이 붙자고. 아이고. 아유. 우리 두
애들 친구들. 아유, 아이고. 너무 네, 네. 또래 친구 중에 너무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맞아요. 애셋을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어른 중에 어른이죠. 네. 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나는 그냥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뭐 제일 처음에 걱정됐던 건 주리가 되게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네. 알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이게 오히려 친구 입장에서 살림이 이게 다 오픈이 되면은 맞아. 오히려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친구 주리가 동료였던 주리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네. 행복하시죠? 아유, 행복하죠. 그럼 행복하지. 다 가졌는데 뭐. 다 가졌지. 그럼. 어? 멋진 엄마 정주리는 멋진 여자 정주리였구나. 네. 진짜 멋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는 이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입고 나올까요? 어, 좋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야. 기대됩니다. 아, 나도 나온다. 아, 어울린지 모르겠네. 아유 그래 이거다. 주리야 이거야. 아유 그래 이거다. 주리야 이거야. 아유 그래 이거다. 주리야 이거야. 역시 니 스타일 이거야. 아유 그래 이거다. 주리야 이거야. 역시 니 스타일 이거야. 가 되게 글래머러스하거든요. 네. 내가 딱 얘 스타일을 알아. 역시 딱 알았어. 야 너무 이쁘다. 야 이거다 이거. 야 이거야 이거. 이거. 아,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 가야 될 것 같은. 아니 이거 너무 예뻐. 야, 너무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건 한 바퀴 돌고 춤추고 와 너무 멋있어요. 야 근데 주리야 어? 너 애 낳고 몸매 너무 이쁘셨는데? 그러니까요. 다 정했네. 아니야 아주 5kg 남았어. 아니야. 옛날에는 더 괜찮았어. 아니. 살 정리하느라고 집안 정리 못 하셨던 거구나. 아 너무 날씬하세요. 아유, 너무 날씬해 진짜. 네. 야, 옛날 그대로다. 와 멋져 멋져. 너무 이뻐. 어 진짜 이뻐. 네. 와. 막 되게 연예인 같다. 아 연예인이야 너. 옷 입고 나래 씨와 함께 방송하는 그날을 찾아 우리. 네. 엄마. 어? 어때? 이런 걸로 누가 나를 낳았어? 어때? 내가 무거운데 어떻게 옮겼어? 무거운데 어떻게 옮겼지, 그지? 어때? 좋아. 좋아? 응. 나 아플 텐데. 우와. 아, 전부자들은 뭐야? 아, 저 이런 거는? 여기? 어? 다 옷 정리돼 있네. 엄마, 엄마 나는 여기만 있을래. 여기에만 있을 거야? 마음에 좋아. 좋아? 응. 엄마, 엄마 이렇게 해서 많아. 어, 이렇게 해서 많아 보는 거야. 와, 또 엄마 찍어. 아? 무거운데 다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너는 왜 감동받아서 웃는 거야?